고기 사랑, 고기에 환장한 떼끼리.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이어 폭염이 기승입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일상의 작은 틈바구니에서 샘물처럼 솟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 소박하고 건강한 기쁨으로 청량제를 삼아보는 슬기로운 생활로 다함께 여름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 아주 위험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떼끼리는 육식과 탄산음료를 즐기고 있습니다.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나쁜 짓을 하는 셈이지요. 고기는 어려서부터 항상 목말랐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시골 살림에 고기 구경은 연례 행사 내지는 경년제 행사 수준이었죠. 20대 때는 토종닭 한 마리를 튀겨서 다 먹기도 했는데 사실상 중장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은 체중 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음식량을 줄인 탓에 무한 리필이나 뷔페를 가면 늘 후회를 하게 되고 웬만하면 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한 브라질리언 스테이크 식당은 지난해부터 계속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미 사전 답사까지 마쳤는데 집사람이 계속 반대하는 바람에 차일피일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소고기 마늘 도시사주입니다. 마침내 폭식이 싫다는 집사람을 빼고 딸 아이들과 같이 보이 브라질이라는 식당을 전격적으로 습격했습니다. 11시 30분 문을 열자마자 쳐들어가서 고기를 모조리 처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안고 헤일처럼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1시간여 만에 백기투항하고 씁쓸하게 폐잔병처럼 걸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식탐은 태산인데 배는 쪼그라들어 한 줌밖에 안 되는가 봅니다. 술 마시는 고기 애호가면서 대식가라면 서너 시간 잘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복수혈전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은 두 번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극구 말립니다. 심장 혹은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제사를 모시면서 고기를 멀리 하자, 고기를 줄이자, 탄산 음료를 끊자, 부단한 자기 쇄신과 절제의 고행을 해야 마땅한데 방앗간을 맴도는 참새처럼 떼끼리 마음은 식욕점으로 향합니다. 이거 참. 이상 떼끼리였습니다.